안녕, 프리니들. 프리지아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옷들이랑 뭐 아이템들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 평소에 프리니들이 제 옷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프리니들한테 소개해 줄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무신사에서 산 티인데, 이건 좀 반전 매력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무지 티 같잖아. 여기 포인트 하나 있는? 근데, 아이고. 뒤로 돌면 짜잔, 이렇게 뒤에가 완전 트여 있는데 반전 매력이라는 거지. 헉, 너무 예쁘지 이거? 이 뒤에 보면은 디테일이 있거든요? 보이나요? 아, 내가 내 뒤를 찍을 수 없었어. 그리고 이 소재가 진짜 찰랑찰랑 거리는 소재여서 너무 좋아. 딱 입었을 때 뭔가 기분 좋은? 되게 보들보들하고 하나 딱 입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는 한쪽 쇄골도 보여주고 목라인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뒤로 보면 핫하고. 이게 68,000원이거든요 오도어라는 브랜드인데, 나는 후회 없어 이거. 근데 나처럼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 하면은 사도 될 것 같아. 어때? 어떤가요? 핫하지? 이건 진짜 뒤에가 포인트여서 사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같이 입으면 예쁠 자켓을 하나 샀는데, 이거는 해외 배송이어서 2주 좀 넘게 걸린 것 같아. 이 자켓인데 트위드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두꺼워 보이잖아요. 약간 완전 겨울용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진 않아. 그래서 3월 말, 4월 초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직 택도 안 됐어.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핏이 보면은 여기가 차라리 딱 붙는다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스몰인가 이게 X스몰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좀 크더라고요, 팔이. 네모에는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거는 그렇게 사실 베스트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이런 뭐 디테일 같은 건 되게 예뻐요. 단추 같은 것도 그냥 검은색 단추 하나 박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 디자인도 있고 나름. 아, 이렇게 보면 또 예쁘다, 그치? 트위드를 워낙 많이 입어봐서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외 배송이 조금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그 결제할 때 되게 조금 번거롭긴 하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굳이 프링이들이 안 사도 되겠다 싶은? 그냥 이번엔 좀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이게 너무 예쁘긴 하지만 그런 걸 다 따졌을 때는 조금 만족도가 100%는 아니니까. 그래도 근데 소개해주고 싶었어. 왜냐면 트위드는 또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로퍼를 샀는데, 짜잔, 너무 예쁘지? 프라다 로퍼. 제가 봤을 때 6.57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또 이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원래 내가 235 신는데 이게 248 남은 거예요. 편하게 신을 겸 그냥 240 샀어요. 로퍼 사니까 진짜 잘 신어지더라고. 그냥 모든 룩에 잘 어울리고, 지금 여기서도 로퍼 신으면 좀 딱 예쁠 것 같아. 근데 이거 나는 반업해서 산 건데, 오히려 정 사이즈 신어보니까 이게 발등이 좀 높게 나와가지고 발등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업하면 좀 클 것 같고, 발볼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면 반업 추천. 짜잔, 프링이들, 나 옷갈아 입고 왔어. 이거는 내가 지그재그에서 산 가디건인데, 이번에 산 것 중에 좀 마음에 드는 베스트 중에 하나랄까? 나는 원래 가디건을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보면은 어깨에 이런 퍼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어깨를 직각 어깨로 만들어주고 조금 더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어깨가 조금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퍼프 있는 옷 입으면 내가 좀 예뻐 보이더라고. 여기 프릴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디건 입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 가디건을 코디할 수 있는? 딱 단추 하나만 잠그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 하나만 잠그고. 그리고 이게 얼마였지? 또 가격도 중요하잖아 우리? 54,000원. 54,000원이 진짜 안 아까운 4월 5월까지 완전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야. 너무 예뻐. 뭔가 소개팅 갈 때 이걸 입고 밑에 치마 입어도 되게 샤랄라하고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바지는 이제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산 트위드 팬츠인데, 보면은 엄청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실제로? 트위드 팬츠 하면 되게 진짜 갇혀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선 두 줄 하나로 너무 꾸미진 않고 편안함도 보일 수 있는? 근데 이게 기장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몇 번 입었더니 여기가 보이시나요? 엄청 더러워졌거든요? 제가 서울을 청소하고 다녔어요, 이 바지로. 그리고 되게 편해, 이 바지가. 그래서 나 지금 요즘에 진짜 제일 잘 입고 다니는 이 세트. 신발 소개할 게 있어. 짜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자라인데 유리거든요? 내가 이거 해외 배송으로 시켰는데 너무 예쁜 거야.
요즘에 이 인스타나 핀터레스트 보면 해외 언니들이 이 뮤를 진짜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미우미우 뮤를 살까 하다가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예쁘잖아. 나는 사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안 신기 때문에 발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자라로 선택해봤어요. 근데 후회 없어. 진짜 예뻐. 이 버클도 되게 힙하고 너무 여성스럽지 않고 뮤리. 내가 샤넬 메리제인을 사보니까 앞코가 둥그니까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서 안 신게 되더라고. 제가 그때 월간 프리자 때 얘기했는데 그 뒤로 진짜 안 신었어.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안 신은? 이게 또 앞코가 뾰족하니까 조금 더 힙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여성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 그리고 굽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가 봤을 때 한 4cm?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서 되게 추천하는? 그리고 나 질렀어. 짜잔. 이건 너무 유명해서 알지, 프리미들. 이거를 지금 사면 약간 내가 바보인가 싶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블랙을 사길 잘한 것 같아. 왜냐면 호피는 100만원이 지금 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를 크림에서 58만원이 가지고 샀어요. 사실 살 때는 내가 이거를 진짜 58만원이나 주면서 사야 되나 싶었는데 사고 나니까 괜찮아.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나는 원래 키가 작으니까 운동화도 조금 굽이 조금 있는?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있는 건 잘 안 신는데 이거는 진짜 땅바닥에 붙어있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모든 룩에 다 예쁘더라고. 오히려 이런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매치해도 그냥 원피스에 뭔가 구두까지 신으면 진짜 여성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원피스에 오히려 이런 운동화를 코디하니까 그걸 좀 죽여주는?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것도 너무 귀여워. 어때요, 프링이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 여름에 진짜 이거 완전 포인트 될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사진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내가 보장할게, 프링이들. 근데 이게 좀 꽤 많이 패였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여기 이 앞에 프릴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과하게 파져있는 느낌은 아닌? 원래 실제로는 지금 여기까지 패였어. 근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죠. 완전 내 스타일이야. 미쳤어, 어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머리까지 묶어주면 완성인데? 나같이 이런 핫한 거랑 화려한 거 좋아하는 프링이들은 이거 하나쯤 사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또 바디수트로 돼 있거든요? 바디수트 좋아하는 프링이들은 하나 장만해도 될 것 같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깨에 진짜 도톰한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줘요, 핏이.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룩? 너무 마음에 들잖아. 짜잔, 프링이들. 어떤가요, 이걸 룩? 이거는 셔츠 가디건인데 제가 원래 셔츠가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동그래서 그런지 1년에 한 번 손이 갈까 말까 한? 이거는 셔츠 가디건이라고 해서 이게 셔츠랑 가디건이 같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약간 니트 같아 보이지만 니트는 아니고 그냥 검은색 골지 티셔츠의 느낌이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기 되게 좋은? 그리고 신축성도 되게 좋아서 입고 벗기도 되게 편해. 이거는 말해 뭐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찬 치마인데 이게 되게 짧긴 한데 핏이 너무 예뻐. 그리고 이 벨트도 같이 세트로 주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위험한 치마는 아닌데 되게 짧고 핏이 예뻐서 마음에 드는 치마? 그리고 색깔도 되게 고급진 좀 진한 그레이색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치마? 이 셔츠랑 코디했을 때 진짜 베스트. 이번에는 이 어깨에 트임이 있는 티셔츠 입고 왔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뭔가 나시 같으면서도 긴팔 티인데 오프숄더도 되고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저 지그재그에서 29,000원에 샀거든요? 완전 가성비 좋지? 이거 그냥 트레이닝 팬츠나 뭐 데님 이런 데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 이 어깨 라인이 좀 강조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강추할게요, 이 티셔츠. 그리고 내가 모자도 샀는데 제가 원래 캡 모자는 진짜 직접 써보는 거 아니면 사실 인터넷으로 잘 안 사거든요. 왜냐면 이 모자는 좀 핏이 중요하잖아요. 핏이 어떻냐에 따라 얼굴이 예뻐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모자를 샀는데 되게 힙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깊이가 좀 깊은 모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얼굴도 좀 잘 가려지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그래서 깊은 걸 좋아하는데 후기를 보니까 이게 좀 깊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쪼아놨는데 어떤가요?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은데? 예쁘다, 예쁘다. 모자 예쁘죠? 깊이는 보면은 내 귀 바로 위까지 오거든요? 이런 게 난 예쁘더라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산 신발이 하나 더 있는데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약간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짜잔. 어때요? 나이키 마틴 로즈. 난 너무 내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건 진짜 호불호가 강하고 신는 사람만 신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 소개해주고 싶었어. 요 룩에 이거 매치하니까 예쁘더라고요. 난 이거 색깔을 진짜 한 4시간 고민했어요. 이거 말고 얘를 무슨 좀 형광색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이거를 진짜 고민하다가 근데 이 디자인도 너무 튀니까 그 색깔까지 하면은 아, 매치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로 했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축구화랑 구두를 섞어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플래시 터트리면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사진 찍으면 되게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굽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발이 나이키라도 편하진 않아요. 이거 처음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신고 저희 용산에 강아지 산책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2시간 정도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내 생각에 5시간 넘어가면은 진짜 발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은? 그리고 블랙과 레드의 조합이 조금 섹시하기도 하고 신발 자체가 그리고 여기 나이키 로고까지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영상을 보는 프링이들이라면 이것도 좋아할 프링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출시된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는 그냥 신고 싶으면 신는 거 아닌가요?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유행이 지났든 말든 그냥 자기가 신고 싶은 걸 신는 게 제일 예쁘지 않나. 왜냐면 요즘에 유행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옷이나 뭐 신발 뭐 아이템들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거 사면은 다른 유행이 또 왔어. 그리고 또 이거 또 샀어. 그럼 또 다른 유행이 또 왔어. 이거 계속 사야 되니까 사실 나도 그래서 옷장에 옷이 다 터지고 신발장도 다 터질 지금 신발장 이미 터졌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신고 유행은 따라가긴 하겠지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바지는 제가 무신사에서 산 아디다스 바지인데 이게 걸으면 좀 소리가 나긴 하는데 바람 불면은 여기 딱 되게 멋있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바지? 그리고 이거는 주머니가 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이걸 보면은 안에는 그냥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진짜 바지고 비니루 같은 재질이 덮여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마틴 로즈 신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나는. 병아리 등잔이요. 프링이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또 산 것 중에 베스트 안에 드는 너무너무 예쁜 트위드예요. 이거는 석쿠키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여기 트위드 입었을 때 문의가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에 더현대 브이로그 때 입은 핑크 트위드도 석쿠키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는 안에 탑이랑 트위드가 세트인데 이게 제가 탑을 입어보니까 너무 여기가 떠가지고 여기를 꾸몄거든요? 엄마가 꾸며줬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 뭔가 이거 당근 같지 않나요? 봐봐. 내 옷에 당근이 있는 것 같아. 당근이랑 피망이랑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사랑스럽고 예쁘고 여성스럽고 다 하는 그런 느낌의 탑과 트위드예요. 사실 이거 탑이랑 트위드 같이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뭐 사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은? 4, 5월까지 이렇게 입고 여름에는 그냥 이 나시마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흰 바지랑 입고 너무 예쁘더라고. 단추도 보면은 뭔가 빈티지 단추처럼 되게 예쁜? 내가 이 옷이 왜 마음에 든다는 줄 알았네. 여기 어깨에도 또 퍼프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쩐지 입었을 때 옷이 되게 핏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프링이들 이쯤에서 또 보여줄 모자가 하나 있어요. 짠! 이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트위드 샀던 브랜드인데 너무 예쁘더라고, 이 모자가. 어때? 이 모자? 너무 예쁘잖아.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모자 기준에 적합한 게 일단 깊어. 귀를 까보면 이게 아까 거보다 더 깊다. 그래서 완전 깊은 모자 좋아하는 프링이들은 이 브랜드 모자 한번 사보세요. 이런 디테일들도 되게 예쁘잖아요. 옆에도 있고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 티셔츠는 제가 무신사 보다가 산 건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블랙도 같이 구매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시랑 볼레로? 가디건? 이 세트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또 포인트가 있어, 뒤에. 그래서 예쁘더라고. 이것도 머리 묶었을 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사실 이거는 완전 좋은 게 여름에 이거 벗고 나시마 입을 수 있고 활용성이 높더라고.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좀 소재가 신기한 게 약간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소재 같다고 해야 되나? 예쁘죠? 이런 가슴에도 디테일 있고 이런 포인트도 있어. 진짜 예쁘더라고. 그리고 제가 운동화를 또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지? 내가 오늘 보여준 신발 중에 제일 편하고 너무 예쁜 그런 운동화예요. 이거 뉴발인데 제가 뉴발 530 진짜 잘 신고 다녔거든요? 와,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색감이? 이 봄, 여름에 너무너무 잘 신을 것 같은 그런 신발이야. 나는 이게 근데 또 사이즈가 내 235가 품절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난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235 하나 남아가지고 주문했어. 근데 사이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헉, 예쁘지? 어때요 어때요? 저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그리고 운동화 한 가지 더 있는데 짜잔, 이것도 예쁘지? 이거는 가젤인데 연핑크랑 핫핑크 고민하다가 아 뉴발을 연핑크로 했으니까 가젤은 그냥 핫하게 핫핑크로 사야겠다 해서 샀는데 오 너무 예뻐요. 여기 뒤에는 연핑크거든요? 그리고 굽도 한 3cm?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도 아직 한 번밖에 안 신었어. 그리고 이 바지도 아디다스에 산 건데 이거 진짜 예뻐요. 난 아디다스 옷을 진짜 좋아하는데 데님은 처음 사보는데 이거 주문하고 받았을 때 너무 감탄했어. 핏이 너무 예뻐서.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 핏?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버튼을 켜주면 걸어다니면서 신발을 보일 수 있고 다 잠궈 놓으면은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죠. 저는 머리숱이 많고 길잖아요. 그래서 그 집게핀을 써도 대화 사이즈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그재그에서 너무 예쁜 집게핀을 발견해서 샀는데 봐봐, 너무 예쁘죠? 여기 디테일 보면은 꽃 모양이 있어. 꽃 모양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집게도 되게 튼튼해. 제가 지금 이거 쓴 지 한 2주 정도 넘었거든요. 맨날 맨날 세수하거나 집에 있을 때 머리 걸거치면은 집게핀 딱 틀어 올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단단해. 그리고 사이즈도 진짜 커. 보면은 내 손바닥 끝에서 여기까지 오네요. 여기까지. 제가 집게핀을 하는 방법이 그냥 머리 여기 한 번에 잡아서 돌돌돌 돌리고 이렇게 말아주면 이렇게 찍어주면 끝. 그냥 내가 맨날 집에서 하고 있는 집게핀 스타일. 사이즈가 대형이니까 딱 올렸을 때 보이는 이런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 조그만 것들은 내가 머리 올렸을 때 여기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형 사이즈니까 이렇게 머리 올렸을 때 잘 보여. 그래서 나처럼 대형을 찾고 있었다 그럼 무조건 이거 사. 프링이들 이렇게 오늘 제가 최근에 산 옷이랑 신발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땠나요? 프링이들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해.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세 가지를 고르자면 진짜 고르기 힘든데 일단 옷 중에는 1번 트위드 바지 화이트 그거 진짜 너무 예뻤고 아디다스 데님? 프링이들이 사면은 두고두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나 어떻게 골라 이거. 노란색 가디건, 프릴 가디건도 예뻤고 노란색 트위드도 예뻤고 그냥 다 예뻤던 것 같아요. 그쵸? 제 영상을 보고 옷 쇼핑이 갑자기 하고 싶으면은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산 것들 중에 진짜 별로인 거는 사실 빼고 안 보여드리고 좀 진짜 예쁜 것들로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 게 더 많은데 입었을 때 딱 우와 예쁘다 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안 넣었어. 왜냐면 프링이들은 그냥 예쁜 것만 모아서 보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프링이들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 남겨주고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 남겨줘요 프링이들. 안녕.